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카카오가 난리입니다. 주가도 안 그래도 난리인데 또 주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겨서 카카오 주주분들은 야 진짜 정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여기에 관련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왜 이런 먹통이 생겼는지, 그나저나 일각에서는 카카오는 피해자인데 왜 욕을 먹냐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왜 진짜 욕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내일 급등할 만한 기업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정말 심플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카카오가 터졌습니다. 중간에 네이버도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금방 복구된 것 같고, 카카오는 아직도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위 기사를 딱 봤더니 카카오 네이버 서비스 마비, SKCNC 고개 숙여 사과, 카카오톡, 택시, 결제 전부 먹통. 그런데 이 이유가 바로 SKCNC 여기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카카오 잘못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사도 확인할 수 있죠. SKCNC 사장 대국민 사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카카오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카카오가 싫어서 그냥 카카오니까 욕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여기에서 카카오가 욕을 먹을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확인할 수 있죠. 카카오 장애 19시간째. 그런데 네이버는 왜 되냐? 참고로 SKCNC는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도 있었고, 그 다음에 SK텔레콤 위 같은 기업들도 같이 입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 혼자서 안 되니까 뭔가 좀 의아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여기서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는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금방 복구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네이버는 데이터를 분산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메인 서비스 서버를 춘천에 있는 자체 데이터 센터 가게다 두고 있고, 그리고 일부 서비스 서버는 판교 등에 분산해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밝혔죠. 일부 기능 제한이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그 경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카카오는 야 너희는 뭐하고 있는데 라는 이야기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대처가 너무 다르니까 욕을 먹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나온 공식 입장문을 한번 볼까요? 카카오 서비스 장애 현황에 대해서 사과와 안내 말씀드립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경 카카오가 입주해 있는 SKCNC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러한 화재로 인해서 카카오의 장비가 위치해 있는 구역에 전원 공급이 차단이 되었고, 그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를 인지한 즉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하지만 예상보다 너무나 긴 시간, 너무나 오랜 시간, 거의 하루죠, 하루 동안 지체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해명은 그럴듯하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미 네이버는 정상화 되었는데 카카오가 안 되는 걸 보고 뭔가가 달라도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IT 전문가들은 상식밖의 해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중화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방금 같은 이러한 화재 아니면은 뭐 지진, 테러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그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바로 복구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이중화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되는 거는 뭔가가 이상하다, 잘못돼도 뭔가가 잘못됐다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이 이유는 아마도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카카오가 무려 6조 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데이터 센터,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는 내년에서야 한양대 에리카 안산 캠퍼스에 첫 데이터 센터를 준공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세상에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없다는 거, 여기서도 논란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카카오는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는 금요일날 8%나 급등한 바 있었지만 또다시 빠지겠구나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카카오 4형제 중에서 특별하게 많이 빠질 만한 기업이 뭘까요? 투어기릿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카뱅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다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버 다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살다 보면 한 번씩 또 겪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카카오톡 대체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카카오톡이 뭐 한 3주째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루도 채 안 돼서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다른 데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예금을 하고 있는데 야 카카오뱅크 여기다 돈 넣었다가 다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걱정 분명 생길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뱅크 측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으나,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친구들이 전부 다 아프게
하겠지만 그 중에 카카오뱅크는 실제로 실적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카카오가 이렇게 나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우리는 주식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 반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는 바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내일 어떤 기업이 갑자기 급등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거 알면은 이미 신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 성격이 강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내일 증시도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테마주만 들쑥날쑥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보는 기업들은 아 그냥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 중에 네 가지만 보고,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를 고른 이유는 위 기업들이 오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데이터 관련 섹터 안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만 꼽았다는 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KINX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400억, 그리고 올보를 보니까 최고가는 99,000원인데 지금 가격은 반토막이네요. 그리고 퍼는 12배, PBR은 1.8배, 배당 수익률은 1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사이트를 딱 들어가니까 바로 이런 단어가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멀티클라우드 연결,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사건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멀티클라우드가 뭔가 봤더니 서로 다른 업체에서 두 개 이상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해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도 한 곳에 넣어놓으면 뭐 지진, 전쟁, 화재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여러 곳에 나누는 거, 그걸 바로 멀티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기업인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가비아라는 기업이 있네요.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1290억, 그리고 퍼는 8.7배, PBR은 1.1배, 배당 수익률은 0.7배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봉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데이터 솔루션, 뭔가 이름부터 느낌이 옵니다. 데이터랑 관련이 있네요. 시가총액도 매우 낮습니다. 674억,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퍼는 15배, 그리고 PBR은 2.25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베이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친구도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748억원, 퍼는 9.92배, 그리고 PBR은 1.01배로, 그리고 지금 거래량은 아예 없는,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기업인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름들 위 4개 기업 한번 기름들 시간이 되신다면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절대 매수 추천은 아니겠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내일 증시도 안 좋을 텐데 카카오는 또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고, 테마주만 기승을 부리는 하루가 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위 기업들이 조금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고, 아 테마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증시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와중에 기름들의 계좌는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위 기업들은 테마주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자하기에 매우 위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아 요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 끝났습니다. 내일 증시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 깜짝 반등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